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쳐볼까요? 미주알 꽃알. 자, 오늘도 ESG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을 매일 뵙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방송 의상을 입잖아요. 네. 협찬받는. 근데 네. 두 분은 항상 그냥 두 분의 옷을 입고 오니까 네. 이 교수님이 어떤 옷을 가지고 계신지 네. 본부장님이 어떤 옷을 가지고 계신지가 이제 제가 보여요. 그렇습니까? 저도 네. 협찬받아도 입고 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방송 다른 데도 네. 또 하시니까 네. 되게 뭔가 친숙해요. 되게 매일매일 뵈서 이 모습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동네 앵커님이 또 멋있는 옷은 전부 다 본인 옷까지 딱 어울려요. 아, 지금 옷도 너무 멋있어요. 지금 협찬입니다. 아, 네, 오늘 저도 약간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약간 이런 꽃분홍 색깔 제가 네. 평소에는 잘 안 입는 컬러인데 괜찮더라고요. 멋있어요. 예. 근데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런 평상시의 옷도 협찬이 됩니까? 이렇게 이런 그럼요. 낙목이 아니고 유명해지시면 다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뭔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예. 뭔들 협찬이 안 들어오겠어요. 유명해지겠습니다. 예. 한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예. 뛰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한 이야기 오늘은요. 네. 한 주 동안에 움직임이 좋았던 베스트 종목과 그렇지 않은 워스트 종목을 각각 세 종목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여섯 종목 골라봤습니다. 베스트 종목으로는 뭐 당연히 애플, 디즈니 그리고 AMD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로는 언더아머와 뉴웰 브랜즈, 이름이 어려워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브랜즈가 들어갔어요? 네. 친구인가요? 아, 친구죠. 예, 친구처럼 보이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네. 예. 아, 브랜즈. 예, 이게 예, 브랜즈니까 서브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네. 그 두 가지는 그렇고 첫 번째 아까 마침 언더아머. 예, 마침 이제 협찬 옷을 말씀하셔갖고. 언더아머 말씀. 언더아머 원하십니까? 예. 아니 근데 언더아머 사실 이해해 볼까요? 예. 언더아머. 네. 교수님은 룰루레몬이요? 혹시? 룰루레몬은 건 좋아하지. 룰루레몬? 네. 저는 전 좀 높은 거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저는 뭐 어디 저기 LVMH. 좋죠. 네. 네. 사실은 언더아머는 제가 케인 플랑크 회장 자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그분이 약간 실수한 게 약간 그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수많은 또 협찬한 선수가 있잖아요. 약 갈등이 좀 빚어지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졌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미 쪽에서 점점 매출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북미만 줄어드나요? 전 세계 글로벌 다 줄고 있는데 특히 북미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사진 그대로 야외에 있는 갖고 왔는데 네. 이런 평이에요. 옷이 촌스러워요. 아, 뭔가 특징이 없다. 네. 뭐 특징이 없고 그냥 남 따라하는 거 아니냐. 크게 예. 다른 게 없는 예, 그러니까 예. 원래 사실은 이게 얘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옷이 자체가 기능성 옷이에요. 그쵸, 땀을 기능성. 많이 예, 그런 옷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아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책에 녹인 주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주식 아닌가? 가장 안 좋았죠. 예. 아니 사실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그런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봐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브랜드 밸류인 거죠. 그 나이키, 아디다스, 삼선 요건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을 더 맞아요, 강조해서 맞아요. 만들긴 했지만 사람들이 요새 기능 플러스 디자인. 그 디자인이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그죠. 예,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비싸요. 비쌉니까? 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데 이제 요즘 미국에 가면 대부분이 원 플러스 원은 뭐 기본으로 가고 뭐 좀 안 좋으면 마이너스. 한국에서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키, 아디다스 정도의 가격을 언더아머가 똑같이 받으면 맞아요. 그거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네. 뭔가 쇄신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잘 나갔던 기업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니까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매출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일단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브랜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언더아머 확인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뉴웰 브랜드인데 어떤 기업이 엄청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러버메이드 혹시 아십니까? 쓰레기통을 이렇게. 키움증권 빌딩에도 뭐 청소하시는 분이 나는 그 러버메이드. 예. 거의 노란 거 있잖아요. 아, 네. 99.9%가 러버메이드예요. 예. 그 파카, 러버메이드 같은 거. 그다음에 파카 볼펜. 파카 볼펜. 파카 볼펜 막 난연필 있잖아요. 이렇게. 고급. 아~ 예. 파카. 그다음에 양키 캔들. 양키 캔들. 예. 양키 캔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는 이제 스톨 그러니까 유모차. 유모차. 이런 것들 만들고 생활용품 뭐 그런 거 많이. 가장 핵심이 이제 콜맨. 콜맨. 콜맨 예. 캠핑용품 이런 예. 것들 잡다하게 만들고. 콜맨 요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캠핑용품 요새 좋잖아요. 아, 예, 캠핑카 잘 아주 되고. 좋은데요. 콜맨이 인기 있죠. 인기 있고 하이 브랜드가 좋은데 네. 이 약간
약간 다르지만 콜맨을 뛰어넘는 게 한 방이 나왔잖아요. 그걸 좀 아시면 알겠지만 예티거든요. 예. 예티가 나왔어요. 와 이 티아이라고 이런 분 주면 뭐 텀블러의 샤넬 이런 거가 있고요. 텀블러도 있고 거기 아이스박스도 콜맨이랑 예티 갖고 다니면 콜맨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쫄직이 있거든요. 이게 예티랑 게 있는데 예티는 이번 주에 20%가 주가 진짜 좋게 나면서 되게 좋고 예, 20% 올랐다 좀 밀렸지만 한때 20%가 이번 주 올랐었어요. 네. 아. 여기 누크도 있어요 적곡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양키 캔들에 대한 매출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닫아갖고 안 되다 매장이? 보니까 예, 그래서 CEO께서 우리 콜맨이 있잖아. 네. 글램핑의 대세 아닙니까라고 그렇죠. 아주 읍소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많이 치열하다 보니까 매출을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베이비조고 이런 것도 인기 있죠. 베이비조고 쓰신 거 많거든요. 맞아요. 애들 맞아요. 그 유모차 중에 네. 하이브랜드 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엄청나 많은 브랜드 중에서 좀 기대했던 브랜드가 좀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좀 실적이.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모차 같은 거 요즘에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전체 강아지가 타고 다니니까 요즘에. 강아지 유모차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매출 준 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양키 캔들도 안 팔리고 그다음에 콜맨도 밀리고 있고 약간 이제 뭔가 좀 되는 게 없는 많지만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스트 종목들의 키워드는 쇄신이네요. 다들 쇄신이 필요해요. 이노베이션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네. 뭔가 혁신. 맞습니다. 네. 아, 두 번째 뉴에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런 뭔가 판매와 이런 전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지는 그런 관련된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하면 잘 모르지만 저 이거 사진 보고 약간 이게 아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울 수도 없고 아 이게 처음부터 이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처음부터 했죠. 근데 그때 많이... 약간의 그 풍자였고요. 왜냐하면 초기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은 매출이 줄고 있는 코로나 맥주가 간판급입니다. 진짜 여기. 이름이 코로나라서 이거.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물론 마시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사회적 격리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텀을 못 가니까. 예, 못 가게 하다 보니까. 원래 두 병, 세 병 마셨던 분들이 한 병밖에 못 마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집에서 마시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집에서 마시면 되지만 약간의 그런 데 가서 마시는 것도 도와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런 가지만. 그런 데 가면 이제 많이 마시겠죠. 그렇죠. 많이 파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건데 지금은 좀 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드시 코로나 때문에 이름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뭘 드는 거예요? 맥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술집 가는 걸 막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 그런 그리고 겁니다. 파티용 와인 해갖고 와인은 네, 박스로 맞죠, 파는 와인. 거가 있는데 그거인데 와인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죠. 저는 사실 술을 잘 먹지는 않는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니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술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입사 제가 사회생활 초년생 때부터 도훈이 너 술 잘 먹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태생적으로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건 못 먹죠, 예.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쓴술을 왜 먹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 이게 약간 우프게 코로나 초반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매출이 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런 상황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세 종목 워스트를 확인해봤고 베스트 세 종목을 봐야겠는데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애플 이번 주 뭐 좋았죠. 당연히 애플이죠. 지금 주간 단 18% 올라갔고요. 최근 7일만 보면 20%가 이상 올랐어요. 20%가 7일 올라간 것은 7일 동안의 기록 보면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올라간 거죠. 앞서 이제 제 그림으로 이제 워렌 버핏 얘기도 해드리고 한 주도 안 팔았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워렌 버핏의 지금 현재 밸류로 보면 42%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워렌 버핏의 주식은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것만큼 이제 주가의 어떤 밸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버핏에서 오래가면 요즘 200불 다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바로 애플의 효과라고 보셔야 되겠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사고 싶은데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애플 사면 되나요? 그럼 이제 따라오죠. 금융주가 따라오거든요. 네. 금융주가 따라오는 것도 아까 안밤도 하는데요. 크라프타인즈가 따라오고. 아, 근데 조금 이거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고. 네, 맞거든요. 경기가 조금만 회복되면 그렇죠. 제일 저평가된 거 하나가 금융주기 때문에 금융주를 또 남부럽지 않게 많이 한 30% 정도 갖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애플 뭐 더 이야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애플 관련해서 워런 버핏 투자 이야기하면서 버크셔 사회 얘기하면서 워낙에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주 정말 뭐 실적도 좋았고 네. 주식 분할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한 주 동안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즈니인데요. 네. 디즈니도 이번 한 주 동안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죠? 맞습니다. 디즈니가 이틀 동안 달렸는데요. 네. 그동안의 부진을 한 방에 날려주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소 1억 명의 지금 3개 프로 서비스로 1억 명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를 받았다는 네. 거.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6천만 명 디즈니 플러스가 됐다는 거. 그 뮬란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으로 해보지만 물론 한 번만 보는 거지만 29.99달러라는 거 서비스를 그렇죠. 한번 해본다는 거. 만약 그게 성공하면 아마 극장 전 세계 극장주들은 난리나게 떨어질 겁니다. 재미 이제 극장이라는 시대는 끝난 거죠 이제 다. 그래서 그만큼 긴장하는 사람도 많죠. 누가? 극장 회사들. 근데 그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해서 영화를 그 물란 영화 개봉한 거 보면 한 번밖에 못 보는 한 번 보는 거예요. 29.99달러. 그런 거 있어. OTT는 원래 계속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셜로 한번 하는 거죠. 치사하다. 약간 한번 해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겠죠. 프리미엄 할 수 있겠죠. 좀 많이 치사한데요? 그 OTT는 그냥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제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네. 다른 사람들도 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같이 아니, 좀 해줘야 되니까. 아니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 사실 그 정도 받아도 괜찮은데 집에서 내 전기료 내고 내 스크린에서 보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네. 그래도 보겠죠. 이게 참 문화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29.99를 내는 거는 영화 한편 보는데 비싸니까 근데 원래 한국에서는 원래. 예, 왜냐면 가서 뭐 밥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영화비가 원래 비싸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물가의 차이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예. 뭐 CD로 구워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약간 문화의 차이가 있고 사실은 한번 그런 거에 보는 문화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직 좀 뒤에 있어요. 한번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요. AMC 기준을 보면 14.9달러 정도랍니다. 14.9달러. 성인 기준. 그러니까 한 명이 성인 보는 게 15달러예요. 물론 할인할 수 있죠. 네. 거기도 패키지로 하고 그런 거 있고 뭐 코스트코 가더라도 20% 그런 게 다 팔아요. 패키지를 파는데 15달러에 두 명이 간다 생각하면 30달러고요. 밀란에 애들 보니까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두 명 있고 한 명 두 명에서는 거기 30달러, 애들 13달러 하면 바로 43달러 나오고요. 나가서 저녁이라도 한번 먹으면 이제 하루 10만 원 그냥 쓰는 거예요. 저녁 전에 이제 미국 사람들 팝콘이나 콜라 엄청 먹으면 그게 보통 10달러에 15달러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네요. 왜냐면 콜라 하나 이런 거 보통 큰 거 라지가 2불 50전 하거든요. 그럼 그게 합의하면 벌써 55달러 나오고 나와서 버거킹만 먹더라도 100달러 그냥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 팝콘 튀기고 집에서 그냥 그렇죠. 하면은 뭐 29불 내에도 50불 내에서 다 해결할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늘 미국 주식하실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시면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문화까지 이해해야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한번 보여준다고 해서 약간 치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게 네. 문화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야죠. 네. 마지막 베스트 종목은 AMD. 네. AMD는 사실 저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곧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계정판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데 AMD를 할까 엔비디아 할까 하다가 본부장이 흔들 엔비디아를 얘기하셔서 네.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올라갔고 작년에 올랐고 올해 안 올랐고 AMD를 넣어놨고 원고가 넘어간 게 5월에 넘어갔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70% 올랐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뺄까 어떨까. 네. 어떻게 근데 저희는 뭐 아직 상의를 못 하신 거예요? 3년을 보는 책인데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과거에 AMD가 장착되어 있는 PC를 좀 싸게 봤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아이맥에 지금 장착이 될 정도로 여기 장착이 된 겁니다. 지금 인텔이 못 만들고 있는 7나노미터 일부 부품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AMD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AMD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붙고 있거든요. 인텔을. 물론 이때까지 아직 못 올라왔죠. 근데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텔보다는 훨씬 더 AMD가 시장 점유율이 커질 걸로 시간이 지나면. 이번 주에 그리고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말이 나오자마자 1000억 달러 갈 거라고 했더니 금방 또 가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저희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애플 뭐 400달러 얘기하자마자 막 바로 가고. 애플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500달러 가까이. 애플은 한 작년인가 1조 달러 1 트리리언 했고 나 박수 치고 난리 났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1조 1.5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였거든요. 오늘 1조 9,300달러. 곧 2조 가겠네요. 손만 뻗으면 바로 2 트리리언입니다. 2조 달러입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오늘 베스트 종목들은 보면은 여전히 다 매력적인 종목들이에요. 네, 예, 여기서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하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을 만한 종목들인데. 그래도 저는 베스트를 뽑으라면 다들 좋아하지만 저는 AMD 리사스 박사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또 그분의 매력이 시가총액 90%는 차지한다고 믿거든요. 90%나 네, 그만큼 경영 능력으로 저렇게 됐다는 거죠. 인텔이 이기고 저렇게 라이젠 시리즈라는 거는 철저히 거의 다 리사스 때문에 됐다고 얘기를 미국에서 평가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AMD로 오늘 꼽겠습니다. AMD 네. 워스트 종목에서는 사실 베스트 꼽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있어요? 뭐죠? 예, 뉴레브랜즈라고 그 CEO께서 이제 조만간 글램핑이 떠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콜맨을 사서 아주 고급스럽게 해놓고 그 자기들끼리 예티가 아무리 좋아도 해도 콜맨은 있을 워낙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캠핑을 가기 때문에 글램핑을 상당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램핑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티랑 차이를 말씀드리면 예티는 처음에 한 게 텀블러로 했어요. 텀블러처럼 해서 그 아웃도어용에 보면 엄청 견고한 거가 되겠고요. 아직 캠핑이나 이런 텐트까지는 안 하고요. 지금 하는 거는 아이스박스 있죠. 쿨맨 그런 거를 약간 더 투박하고 더 멋있고 단단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텐트는 아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텐트나 이런 거 더 확대되면 예티보다는 쿨맨이 더 이길 수 있죠. 근데 캠핑 한번 시작하면은 그게 또 어마무지하게 돈이 깨진다고 해요. 캠핑 무시 못합니다. 돈이 엄청 들고요. 괜히 손댔다가는 큰일 나는. 위닙하고 그런... 캠핑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 1억. 넘잖아요. 비싼 거 많아. 엄청나게. 예, 1억 가지고 이제 그냥 좋은 호텔 가서 리조트 가서 묵는 게. 200번.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 호스트 종목 받고 오늘 밤에 뭐 뉴욕 증시에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뭐 고용지표죠. 네. 실적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200만 개 정도는 신규 일자리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5% 실업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좋아지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진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인가요? 우리 신규 실업 실적 건수가 나왔잖아요. 3주 만에 조금 좋아졌죠. 그러니까 약간 좋아지는 폭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할 텐데 기대가 됩니다. 네,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하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조금만 좋아지면 생각보다 뭐 오히려 200만 건에 훨씬 만약에 300만 건 언제 그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나오면 지금 1.3%로 줄어들었거든요. S&P 사상 최고가 잘하면 내일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스파이... 반대 대결은 충분히 있죠. 너무 스파이를 빨리 사야 되나. 오늘 밤에. 네. 스파이를 사시면 SFI. 네, 여러분 무슨 어떤 미국주 시작하시던지 원하신다면 오늘 밤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밤 매수하기 전에 이제 영문 G 이렇게 켰는데 좀 봐야 될 서비스가 하나 있잖아요. 네, US 스탁 서비스. US 서비스 종목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뭐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성공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실적이 잘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을 사시는 겁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내가 총알 받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뉴스에 팔라라고 예, 하잖아요. 근데 그 뉴스라는 게 실적이 이번 분기에 좋아요. 이것도 뉴스지만 다음 분기에도 이만큼 좋아질 거예요. 이것도 뉴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기업인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라서 예, 저희가 이 애플을 실적 잘 나오고 10% 급등한 날 매수 추천했어요. 우리 시스템에서. 근데 더 이제 사라. 예.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모습이 확연할 정도로 이렇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걸 우리가 만약에 못 하시면 우리가 긁어드린다 대신 위에서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 고절 이 시간에도 US 스탁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이항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